안녕하십니까, 하팀장입니다. 오늘은 이런 뇌물 준비해봤습니다. 싼 뇌물 찾으시는 분들, 일단 어떤 위치인지 한번 보여드리려고 나왔고요. 우선 오늘 건물 위치가 여기 보면 3호선이 지나가는 라인입니다. 바로 건들바위 내거리, 건들바위역, 일단 역세권을 끼고 있고요. 그리고 이 동네가 시내 반월당과 인접해 있어서 임대 수요도 괜찮아요. 세도 곧 잘 나가고 가격이 쌉니다. 어떤 건물인지 한번 보러 가시죠. 일단 이 앞쪽이 수도사업소, 대구 수도사업소가 여기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옆길로 빠지면 여기가 수도사업소라 그런지 바닥에 이렇게 물 표시해놨습니다. 이 물길 따라가시면 오늘 건물이 있는데요. 일단 현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일단 여기 딱 초입 진입하면 오늘 건물 저기 바로 보입니다. 저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정면에 보이는 게 오늘 건물인데 싼 뇌물입니다. 대지평당 1,000만 원도 안 하고요. 900만 원도 안 하고 800만 원대에 나와 있는 건물인데, 일단 땅이, 땅 큰 거 다들 좋아하지 않습니까? 100평이 넘어요. 매매 가격은 10억도 안 하겠죠. 그리고 가격이 싼 만큼 수익률이 잘 나오는 그런 건물인데요. 현장 앞으로 한번 가보시죠. 자, 오늘 매물 건물 앞에 왔는데요. 이 건물 주변 보시면 조용합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 수도사업소도 있고, 수도사업소가 공원을 또 형성을 해놔서 여기에 보니까 새들이 많네요. 새들이 새 소리도 많이 들리고 조용하고, 조용한 곳 찾는 사람들에게는 좋겠다. 오늘 요 세입자분들도 물론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도 있고, 그리고 뭐 젊은 세입자도 있는데 대부분 다 오래 거주를 하셨다고 합니다. 왜냐, 임대료도 아주 저렴하게 나와 있어요. 원룸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 100에 28만 원, 그리고 방 두 개 있는, 뭐 거실은 조그마하지만 방 두 개 있는데 전세 3,000만 원, 이렇게 싸게 나와 있기 때문에 보증금이 적어서 부담 없이 운영을 할 수 있는 게 또 장점이죠. 근데 또 하나의 단점이 될 수 있는 거는 보증금이 낮기 때문에 월세가 1회 이후에 미납이 되면 그 마음고생이 조금 할 수 있다는 점, 그게 좀 아쉽고, 그리고 제일 위층에 한 가구가 그거 비워져 있으니까 그거 한번 보러 올라가 보시죠. 건물은 그래도 이렇게 청소업체에서 의뢰를 해서 건물 복도 청소라든지 쓰레기 등은 정리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1층에는 이렇게 4가구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세입자분들은 월세 미납이 조금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고요. 위에 한번 올라가 볼게요. 자, 여기는 2층이죠. 2층은 총 5가구가 들어가 있는데 원룸이 2개 오실, 그리고 방 2개, 그리고 거실 겸 뭐 주방으로 된 미니 3룸이라고 하죠. 거기에 3개 오실 들어가 있는 구조입니다. 3층도 2층하고 똑같은 구조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제일 위까지 한번 올라가 보시죠. 여기가 4층인데 여기 바로 여기가 옥상이에요. 옥상, 사실 옥상은 크게 보여드릴 건 없지만 옥상 저게 다입니다. 여기가 옥탑방 구조인데 이거 한번 보시죠. 톡톡. 아, 구조가 이래 돼 있구나. 일단은 들어오면 여기 정면에 작은 방이 이렇게 한 개 있고요. 방은 두 개 있습니다. 두 개. 작은 방 반듯하게 구조가 돼 있고, 그리고 이쪽은 거실택으로 쓸 수 있는 구조이고요. 좀 당황스럽지만 그래도 싸잖아요. 매물금이 싸다는 점, 싼 집은 이런 구조다. 그리고 여기 화장실, 옛날에 세탁기 화장실에 다 놓지 않습니까? 세탁기 있고, 여기 보일러실, 그래도 보일러는 새 걸로 바꿔놓으셨네. 새 걸로 바꿔놓으셨고, 이쪽에는 방, 방 구조인데, 와, 이 방 진짜 크다. 저기서부터 한번 비춰주세요. 와, 방 사이즈가 구조가 희한하게 빠졌는데 그래도 반듯반듯해서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이쪽은, 이 공간은 이제 가댁이죠. 달아내는 공간에다가 이렇게 주방을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뭐 사무실, 뭐 사무 용도로 쓰기에도 괜찮을 것 같아요. 물론 보일러랑 다 되어 있어서 실 거주 목적으로 쓰실 분들도 좋을 것 같고요. 자, 일단 이렇게 한번 보여드렸고 내려가서 내용 정리해 드릴게요. 그래도 전체 도배랑 조명은 다 바꿔 놓으셨네. 다시 1층 내려왔습니다. 오늘 건물 돼지 큰 거 좋아하잖아요.
100평, 한 105평 정도, 약 그 정도 될 거예요. 그리고 바로 뒤에 여기 저기 보여요. 3호선이 바로 지나가고 있어요. 3호선이 지나가고 있고 그만큼 초역세권에 가까이 위치했습니다. 매매 가격은 현재 이게 9억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주인분 뭐 가격 조정도 좀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월세는 거의 500만 원 가까이 나와요. 정확하게 480만 원 정도 나오는 건물입니다. 대출 하나도 없이 부담 없이 인수하실 분들에게 오늘 건물 한번 추천드리고 싼 매물 찾는 분들에게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준비했습니다.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앞으로도 다양한 매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